입력 2019.0-12-13-08 지은이 33 가미국 여자 프 롯골프 LPGA 투어계 막전인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총상금 12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. 21일 한국시 반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클럽 파 71 6645야드 에열린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8을 쳤다. 최종 합계 14언더 파 278을 기록한 지은희는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. LPGA 투어 통 산 우승째이며 지난해 3월 기아 클래식 이후 약 10개월 만이 우승이 다 32세 8개월 인지은희는 박세리가 2010년 5월 당시 32세 7개월 18일 에벨 마이크로 클래식에서 작성한 한국인 LPGA 투어 최고 명우승 기록을 넘어섰다. 지은희에 이어 12언더파 272타를 친 이미 림 28 2준 우승했다. 점삼 위는 최종 합계 11언더파 273타를 친 넬리 코르다 미국에게 돌아갔다. 펑산산 중국 과모리 아주 탄욕 딴 태국 은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. 점일 2라운드 선두를 달린 브룩 핸더슨 캐나다 은 스테이시 루이스 미국 와함 공동 6위 8언더파 276타 로 내려갔다. 이날 지은희와 함께 공 동선두로 출발할 리디아고 뉴질랜드 는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 로 8위에 그쳤다. 전인지 25 는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공 동 12위 양희영 30은 2언더파 282타로 공동 14위를 기록 했다. 올해 창설된 이 대회는 2019 시즌 개막전이다. 점이영 17에서 2 시즌 동안 대회 정상에 오른 챔피언 26명만 참가했다. 코 야이츠 한국 언론 뉴스 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